반갑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총 24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거의 절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4장 15절부터인데 사실 전부 1절서부터 연결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이 스토리 구성 자체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내 이 복잡한 이야기를 또 주님이 풀어가시는 대로만 어떻게 담백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묵상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많은 가수분들이 노래하는 걸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TV나 또는 동영상을 통해서. 최근에 그 토요일마다 하는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에 3주간 그 조용필 씨 특집을 했어요. 뭐 조용필 씨 노래를 다들 좋아하죠. 뭐 저도 좋아하는데. 근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었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좋아하긴 했어도. 근데 이번에 유심히 그분 노래를 다른 가수들이 부르는 걸 이렇게 비교하면서 영상이 비춰주는데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아, 왜 그분을 가왕이라고 하는가. 그럴 만한 이유를 나름 주관적으로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 견해니까 뭐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들을 필요는 없는데 조용필 씨가 노래를 부를 때 다른 가수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항상 노래 이상을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감정이 과잉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선율을 타서 노래를 하다 보면 그 노래에 담긴 의미나 내용 이상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수들이 노래를 하는 거나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거나 조금씩 의미가 같아요. 어떤 때는 설교자도 참 조심해야 될 게 자기가 본문의 은혜를 받았으면 감정이 과잉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담아진 내용을 가끔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도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를 고민하다 보면 이렇게 의욕이 생기고 과욕이 막 발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기도하면서 그걸 일부러 캄다운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만 떨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거를 잘 절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떨어뜨리는 것이 강력한 어떤 원수의 세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잘해보려는 의도가 하나님의 뜻과 나를 떨어뜨릴 때가 역설적으로 생길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걸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툭툭 끊어서 14장 1절서부터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날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죠. 1절 보니까 안식일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이 안식일이라는 주제는 사실 성경 전체에 걸친 핵심 주제입니다. 이 안식일은 언제부터 등장을 하죠? 창세기부터 이 안식일 개념이 등장을 하고 계시록에는 모든 수고와 고난과 눈물이 안식으로 매듭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여정은 안식을 찾아 떠나는 순례길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문제는 안식의 회복에 그 고단한 생의 문제가 전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내내 제일 많이 그 바리새인들과 당시 유대인들과 벌어졌던 충돌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
또 안식일이 등장을 하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근데 이 집주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의, 그것도 지도자의 집입니다. 집에 떡 잡수시로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엿보고 있더라는 말은 사실 이런 뜻입니다. 함정을 놓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상당히 예수님에게 어떤 자리일 수밖에 없냐 하면 위험스럽고도 불편한 자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는 유독 잔치자리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잔치자리에 늘 개입을 하십니다. 그런데 늘 그 잔치자리는 이상하게 불편한 자리로 뒤바뀌고 말죠. 그러면서 그 잔치자리라는 장소와 형태를 통해서 예수님은 시선을 어떻게 바꾸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잔치의 모양으로 시선을 돌려놓습니다. 참된 잔치가 뭔지 아느냐. 오늘도 이 잔치자리는 예수님에겐 적어도 불편한 자리이면서 동시에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사실 함정을 파놓고 있었던 자리인데 몇 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1장을 볼까요? 53절. 11장 53절을 좀 보십시다. 거의 끝부분인데 53절 54절 두 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어떻게 됐죠? 엿보고 있었어요. 노리고 있었어요. 오늘 내용도 그런 선상에서 이해하면 딱 맞습니다. 여기 1절 끝에 보니까 집에 바리새인 집에 떡 잡수시로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노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2절을 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이 수종병은 그래서 여러 견해가 있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배에 복수가 차오르는 병, 또 어떤 이제 글에는 보니까 고창병 뭐 이렇게 번역도 해놓고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그 오랫동안 알았던 불치병 정도로 보면 좋겠습니다.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근데 이 사람의 정체가 위치가 굉장히 수상해요. 그래서 거의 이 자리는 이런 사람이 올 수 있는 자리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여기 놓여져 있는 걸로 봐서 바리새인들이 함정과 덫을 놓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유독 안식일날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저 사람을 기회마다 책잡고 명분을 쌓는 거죠. 명분을 쌓기 위해서 아마도 이 사람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데려다 놓지 않았는가 이제 그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 의도를 비껴가지 않았어요. 그 의도를 아시고 정면 돌파를 택하십니다. 자, 봅시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자, 여기 재밌는 좀 그 툭 그 없어진 문장 하나가 눈에 띄어야 되는데 안 보이죠. 뭐 누가 언제 뭘 물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대답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1, 2절을 잘 보시면 누가 뭔가에 대해서 물은 흔적이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모든 게 생략된 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분위기를 잘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바리새인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걸려들 걸 알고 병든 한 사람을 안식일날 초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함정에 걸려들 것을 예상하고 지금 엿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뚱딴지같이 예수님이 대답을 했대요.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 뭘 물어서 대답한 게 아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의중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정면 돌파 개념으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거예요. 대답 겸 질문이죠.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질문 겸 답이죠. 이들은 자기네들 짐승 먹이기 위해서도 안식일 규정을 깨가면서까지 따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짐승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한 소중한 생명이 오랜 세월 병에 묶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인생이 여기 놓여져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을 고치는 게 맞냐 틀리냐 상황을 놓고 그들의 의도를 뒤집어서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해요 못해요? 대답을 못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4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어떻게 해요? 보내시고. 여기 보내시고라는 말은 사실 아포올리오라는 말로 풀어주고 그 뜻이에요. 풀어주고. 그런데 누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또 누가가 자주 쓰는 표현이 이 아폴리오라는 단어입니다. 풀어주고. 이 단어가 여러분 선교적 개념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여기 접어두시고 오늘 누가복음 14장에도 이 아폴리오라는 말이 뒤에 또 나옵니다. 근데 여길 접어두시고 사도행전을 넘어갑니다. 13장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자 1절서부터 좀 보십시다. 1절 보기 전에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예, 누가가 썼습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누가복음 후에 이 사도행전을 또 쓰죠. 자, 1절 아주 선교 역사의 중요한 현장인데 이방 땅의 첫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드디어 선교사를 세워서 파송하는 아주 중요한 선교사의 선교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아 헤롯의 젖동생 마난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깐 앞을 보실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낯선 또 익숙한 이름들이 몇 명 눈에 띄어요. 이 이름들은 아시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 리더십 명단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헬라 사람들이 이름을 쓸 때는 서열 순도 아니고 나이 순도 아니고 중요한 순서대로 씁니다. 자 그러면 이 이름을 쭉 볼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맨 앞에 있는 바나바죠. 그러면 제일 끄트머리는 누굽니까? 아닙니다. 사울이 끝에 있긴 하지만 사울은 괄호 밖의 인물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 사울은 이 명단에 사실 열의 괄호 밖의 인물입니다. 제일 끄트머리는 마나엔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인물이었어요. 왜일까요? 이 당시에는 아직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가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던 때입니다. 저거 개종했대는데 믿겨지지 않네? 맞긴 하는 거야? 이렇게 의혹의 눈초리가 여전히 남아있던 때예요. 근데 워낙 바나바가 이 사람을 추천하고 데리고 다니고 하니까 뗄 순 없고 하니까 괄호 바꾸고 명단을 집어넣는 거예요.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나바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누구란 뜻입니까? 사울이란 뜻이에요. 바울이 되기 전이죠.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선교를 위해서 사람을 택하려고 합니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들이 누굴 선교사로 보낼까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따로 두 사람을 뽑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제일 중요한 사람하고 제일 있으나마나한 사람을 사람들이 인식 세계 속엔 적어도 하나님의 시선하고 좀 다를 수밖에 없겠죠. 두 사람이 딱 뽑힌 거예요. 이 기에 킨 조화는 뭘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고 선교를 향한 메시지가 여기 함께 녹아져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지금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제일 쓸모없는 사람입니까? 중요한 사람입니까?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뽑아내요. 무슨 뜻이죠? 교회 사람이 하는 거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를 역설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럼 사울은 뭡니까? 있으나 마나 하니까 빼낼까요? 아닙니다. 이 사울은 선교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선교 역시 내가 한다. 사울이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뒤집힌 메시지예요. 그렇게 두 사람이 뽑혀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섬뜩할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을 또 보십시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어떻게 됐죠? 이게 아폴리오라는 단어입니다. 방금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자주 쓰는 선교적 개념이에요. 아폴리오. 근데 이 아폴리오라는 말은 묶였던 것들로부터 자유케 한다, 놓아준다. 그러니까 그 수종병 든 사람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놓아주고 자유케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거기까지만 설명을 했는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선교사를 채택하는 일이다 보니까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4절만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와서 거기서 배 타고 고로에 가서. 네. 두 사람이 성령의 뭘 받아요? 여기서 보냄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보냄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폴리오여야 되는데 전혀 다른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에크펜포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3절에서는 똑같이 한글 번역으로는 보내다라는 번역을 했는데 그 말은 아폴리오입니다. 자유케 하다. 모든 책무로부터 놓아주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왜 4절에서는 성령의 보내심 할 때 이 보낸다는 말은 에크펜프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파송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두 개가 다 함께 맞물려야 돼요. 보냄을 받는 자가 있어야 되고 보내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보내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실제 진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사실상 성령님이 파송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와 결정에 순종할 뿐이에요. 교회가 재정된다고 선교사들 쥐고 흔들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성령님의 결정에 순복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달라요. 아폴리오, 에크펜포.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이제 길을 떠나죠.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4절에 보내시고 그랬죠. 아폴리오, 자유케 했다. 자, 여러분, 이 자유케 했다는 말이 사실상 희년의 개념이에요. 그 희년의 역사가 지금 무슨 날 일어난 겁니까? 안식일 날 일어났어요. 안식은 희년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좀 참고해 보십시다. 찾으세요.
저녁 예배 때는 가능하면 자막 없어요. 자, 4장 18절 한번 볼까요? 아, 이날도 안식일이었어요.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뭘 읽죠?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여서 책을 펴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된 대를 찾으시니 곧 18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에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요. 이 글이 누구의 글이라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에요. 이사야서의 글을 인용한 거예요. 누가가. 근데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이 글의 내용을 보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당에 서셔서 희년의 내용을 선포하시고 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관된 사역은 안식일날 안식일을 율법화시켜서 안식일로 모든 사람들을 억제하고 짓누르고 생명을 죽여놓았던 그 안식일날에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병에 묶여있고 고단한 인생과 눈물에 짓눌려있던 한 인생을 고쳐내는 희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그리고 그는 보냄을 받아요. 자유케 됩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14장으로 가서 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자리 얘기를 바로 맞물려서 하십니다. 7절 저하고 몇 절을 좀 교도갑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서 끝자리에 가게 되리라. 10절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여러분, 이건 어떤 사람이 그 사회생활을 위한 처세술을 말하는 걸까요? 결코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예수님이 성경에다가 성공 비결, 처세술 이런 거 얘기한 적 없어요. 자, 이 얘기는 상당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저도 여러 차례 이게 좀 선명하지 않아서 뭐 이렇게 자료를 또 검토해 보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우리네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다. 결국 사람은 왜 삽니까? 이건 꼭 그리스도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은 왜 삽니까? 올라가기 위해 살아요. 그렇죠? 올라가기 위해 살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뒤에 나올 내용이긴 하지만 뽕나무라고 불리우는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던 삭개오. 삭개오는 원래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고 그 이름 자체가 청결한 자라는 아이러니한 이름을 갖고 태어난 인물이에요. 근데 그는 세리장으로서 평생 올라가기를 추구한 인생을 살았어요. 상석을 향한 목마름이 인생의 보편적인 삶의 패턴이고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어떻게 알았을까?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알았겠지. 그렇게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누가복음 18장 가서 또 자세히 말씀을 좀 나눌 텐데 그 삭개오를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냐면 내려와라. 내려와라 합니다.
내려오라는 말씀은 삭개오가 평생을 향해 경주했던 모든 인생의 패턴을 뒤집는 말씀이에요. 안 보이면 기어 올라가서라도 봐야 되는 게, 찾아야 되는 게 인간의 이전 투구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 초대되면 당연히 상석을 향해 자리를 찾아 앉는 게 우리 사는 삶의 가치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승진하려고 하고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경쟁사회죠. 경쟁사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다 병자들만 와 있는데 예수님에게 대화를 텄던 그 환자가 대답했던 말이 뭐죠?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 말이 정답이에요. 누가 자기를 넣어줘요? 나도 들어가기 바쁜데. 그게 우리 사는 인생의 보편적 가치예요. 상석을 향한 인생, 높은 자리를 향한 열망. 적어도 그런 포부와 가치를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전 거의 없다고 봐요.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자, 근데 예수님 여기서 뒤집어요. 말석에 앉으라. 말석에 앉으라는 말은 뭘까요? 겸손을 떨라. 그 의미도 전혀 없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긴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는데, 말석에 앉으라는 말은 은혜에 내 인생을 둬라 그 말이에요. 은혜에. 그러니까 이 당시 여기 모여있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가 싸움 아니에요. 어떻게 더 율법을 공고히 유지해서 거룩해지는가의 싸움 아니에요. 그 경쟁에서 누가 마지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가.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의 고단한 유대인들의 역사였어요. 그 유대인들의 삶의 가치였고. 그런데 예수님은 끝자리에 앉으래요. 그것은 겸손을 강조한 표현도 되지만 사실은 나는 자격 없지만 은혜로 여기에 들어왔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이 참 인생의 전반적인 가치관을 녹여낸 명령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인데, 이게 말석에 앉는 태도입니다. 나 같은 것이 뭔데 이 사랑을 잊고 살까? 이게 말석에 앉는 태도예요. 이런 가치관으로는 다양한 전 영역에 걸쳐서 우리의 삶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네가 지금 누구 때문에 먹고 사냐?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 그 고백이 말석에 앉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석에 앉는 삶의 자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구속을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말석에 앉는 자리예요. 나는 여기 자격이 없는데 나는 구원받은 존재고 택함받은 사랑밖에는 나는 여기 들어올 조건이 없었다. 그래서 인생은 늘 두 가지 질문을 항상 맞닥뜨리고 살아요.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주님이 그걸 늘 물어요. 너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주님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말석에 앉는 태도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만 부르지 마시고. 믿습니까? 그게 말석에 앉는 태도예요. 무슨 일을 누구를 만나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을 게 뭐 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 은혜로 난 교도소 들어가지 않은 것뿐이고. 그렇잖아요. 왜 놀래요? 놀래시기는? 예? 정말이에요. 주님 은혜로 내가 그냥
폼 잡고 돌아다니는 거지. 그 은혜 떠나면, 말석에 앉는 태도에서 떠나가면 우리는 여지없이 상석을 향하여 늑대처럼 서로를 뜯어내고 잡아채서 제쳐놓고 고단한 경주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를 잘 보십니다.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높인다, 낮춘다. 낮춘다라는 말은 주님의 은혜 앞에 자기를 세운다 그 뜻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좀 건너뛰어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니까 오늘 본론으로 다 바로 들어가십시다. 오늘 본론은 사실상 간단해요. 앞에 지금까지 이야기만 알았더라면 오늘 본론을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 이게 이제 오늘 해석이 제일 어려운 대목입니다. 자, 이제 앞을 좀 보십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다 끝냈어요. 앞에 이제 정황을 다 알았죠, 여러분들도. 근데 갑자기 그 중에 바리새인 하나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간에도 이게 분분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진심일까? 자기 착각일까? 진심이라고 회개를 한 거고, 예수님 말씀 듣고 회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착각이었다면 뭘 착각했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는 그 잔치 자리에 하나님 나라 떡을 먹을 수 있다는 자가당착적 사고를 했다 그 말이에요.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 문맥에서 보면, 지난주인가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좁은 문에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혹 기억하십니까? 물론 기억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13장 22절을 좀 보십시다. 13장 22절. 여기만 이제 지나가면 다 끝나요.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의도를 제가 말씀드렸죠. 왜 물었다고요? 당연히 자기는 그 안에 포함될 걸로 착각을 하고 물은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오늘 이 잔치 자리에서 이 질문을 했던 이 바리새인도 사실은, 아, 그러면 우리야 당연히 그 자리에 앉는 게 맞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선언을 터뜨린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반전의 이야기를 풀어가세요. 자,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를 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여 뭐 했어요? 사양했어요. 이 사양했다는 말이 excuse 했다 그 말이에요. excuse라는 말을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옆으로 젖혀놨다 그 말이에요. 옆으로 왜 젖혀놓습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가? 한 잔치를 배설한 주인의 초청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자기 앞에 놓여있는 어떤 현실의 문제가 더 중요하니까 그 초청을 옆으로 제껴놨다 그 말이에요. 그 excuse. 영어에는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여러분 어떤 잔치인가 하면 여러 날 전에 이미 통보가 되고 모든 게 다 와서 잔치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잔치에 참여하는 초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정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스토리 끝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
7절을 보세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게 준비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준비가 막 시작돼야 될 잔치입니까? 준비가 끝난 잔치입니까? 이미 다 끝난 잔치예요. 이제 초대된 사람만 와서 지정석에 앉으면 돼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여러분, 그 이 사람이 지금 바보 아니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18절을 잘 보시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그러니까 그 밭을 보러 나가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보기도 전에 밭을 샀다는 얘기예요. 아니, 밭 사는 사람이 보기도 전에 밭을 사놓고 나가서 봐요? 이 사람은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면 바보예요. 두 번째 19절 시작.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결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이것도 첫 번째 사람과 똑같습니다. 바보 아니면 거짓말이에요. 자, 소를 몇 결의를 샀대요. 그럼 최소한 10마리인데 10마리는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사놓고 시험을 해요? 소를? 누가 그렇습니까? 시험하고 소 사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놈이 다리가 불편하진 않은지 힘은 좀 쓰는 놈인지 시험해보고 소 사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정확하게 말은 어떻게 했죠? 다섯 결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놓고 이 소가 병든 소인지 아닌지 시험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보 아니면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마음이 없거나. 마지막에 20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이 사람의 핑계는 율법적으로는 그럴듯해요. 장가 들었으니까, 신명기에 보면 장가 든 사람에게는 전쟁도 안 되보내는 율법이 있어요. 모든 일에 면제를 시켜줘요. 힘든 일에 대해서. 이런 생각은 안 해봤을까요? 그건 잔치자리인데 같이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와이프 데리고 같이 참여할 생각은 못했을까? 셋 다 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화가 났어요. 20절 보세요.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압니까? 적어도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는 절대 이런 자리에 초대될 수 없는 당대 규율입니다. 초대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사람들을 데려오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더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22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에는 그냥 아직도 자리가 좀 있네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직도 그 좌석이 있나이다. 이게 지정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와서 앉아야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지금 비어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구원은 택한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리더 모임 시간에 우리 청년들 간사들과 함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곧 이제 북미 회담이 열리겠고 또 한반도가 급격한 정세 변화에 따라서 요동을 치겠죠.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또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자들대로 수지타산을 다 할 겁니다. 뭐 그게 당연한 거고.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 것인가? 우린 딱 하나. 아직도 북녘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가장 먼 땅에, 땅 끝에 형제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일 외에는 우리는 다른 시각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통일 문제 때문에 여러 학자들이 무슨 통계를 내고 뭐 이제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작위 비용과 작위적 비용의 차이를 아마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냈던 것 같아요. 부작위적 비용과 작위적 비용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작위적 비용은 무언가 자기가 행동함으로 벌어지는 손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작위적 비용은, 손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발생하는 손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통일 문제가 그렇다고요. 통일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통일을 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 부담이 반드시 있어요. 그거를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약 4,600조. 4,600조. 어마어마한 숫자죠. 4,600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후 세대들은 통일을 다 반대한다. 뭐 실제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부담 때문에. 자, 그런데 반대로 부작위적 비용이 있어요. 통일을 시도하지 않음으로써 이 자기적 비용은 어쨌든 한시적 비용이에요. 영구히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작위적 비용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손실이에요. 이게 일경 4,400조입니다. 일경 4,400조예요. 꼭 그 수치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퉁쳐서 얼마가 남아요? 일경이 남아요. 그렇죠? 일경이 남는 장사예요. 통일이 되었을 경우에. 뭐 이거 경제학자들의 논리입니다. 꼭 그런 수치대로 될 것도 아닐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쪽에는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어요. 그 전부 공무원만 하겠다는 거예요. 매년 공무원 그 지원율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몇천 대 일이에요. 그리고 그 수만 명이 1점 문제 하나로 다 떨어져서 또 1년을 해가지고 3년, 4년, 5년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이 훌쩍 넘어가죠. 이제 다른 데 이력서 낼 수도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저런 문제를 떠나서 이 통일 문제는 하나님의 커다란 움직이는 손길 안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땅에 아직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될 백성들이 있어요.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잘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을 보시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런데 이게 원래 문장대로 하면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내 집을 채우기 위해서 그 지정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나가라 이렇게 되죠. 나가라. 이게 어마어마한 강력한 선교적 명령으로 이 본문이 끝나요. 나가라. 아직도 내가 잃어버린 내가 채워야 될 내 자녀들의 빈자리가 이 잔치집에 남아있다. 나가라. 나가라. 옆에 분에게 나가라 그러세요. 나가라. 오늘 결론이에요. 나가라. 믿습니까? 내 집을 채우기 위해서 나가라. 이보다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선교적 명령이 또 있을까요? 아직도 아버지의 눈에는 꼭 돌아와야 될 저 북녘의 형제들의 빈자리가 있어요. 모든 자식이 다 아버지 생신날 모였는데 둘째 자리가 비어 있으면 아버지는 즐겁지 않아요. 자꾸 밖만 내다보세요. 왜 안 올까? 무슨 일이 있나? 왜 안 올까? 그러면 형제 중에 하나라도 나가서
문자 넣어보고 전화해보고 자동차 시동 걸고 동구박 넘어서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래야 그게 형제 아니에요? 내 집을 채우기 위해서 나가라. 오늘 이 선교적 명령이 이번 특세를 넘어 또 우리 앞에 기다리는 이 5대륙 하나님의 땅끝을 향해서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들이 아버지의 집을 채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강력한 선교의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